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고영아 대표님께서는 또 영어 학원을 크게 운영하셔서 대한민국의 또 세계 인재들을 길러내시는 요람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함께 살아가서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4차 산업협력 대전략 포럼에는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우리 대한민국 과학계의 큰 자랑이자 그리고 또 석학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신성장 미래의 먹거리 만드시는 분이시죠. 오늘 강대일 박사님의 4차 산업화 대전략 출판 기념회고요. 올해도 출판상을 받습니다. 간축드리고요. 오늘 뜻한 바 있는 많은 우리 과학계에 그리고 문화계, 예술계 그리고 또 방송계, 정치계, 교육계 모든 스타들이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의 이 역사를 새롭게 쓰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서 지금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돼서 또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또 패배하는 분위기 있고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남과 북이 통일로 하나가 돼서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이제 판문점을 넘어서서 우리 또 4차 산업혁명의 세계 나노산업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부강해지고 그리고 또 대한국이 된다면 통일 한국으로서 과학계를 선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미래의 우주정보장과 나노산업의 혁명의 아름다운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애국 선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사 시작하기 전에 국민들에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기를 향해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대한민국 국기에 대해서 이해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부터 4절까지 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절만 하겠습니다. 울음차고 힘차게 불러주십시오. 애국가 제창. 피땀 흘려서 순국하신 모든 애국선열에 대한 그리고 또 과학자들께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라.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이렇게 3국이 일본이 되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G3 국가로 위대하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나노 기술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옆쪽에 보시면요, 한번 파란색의 글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세기엔 바다가 지배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또 바이킹을 타고서 세계를 스웨덴부터 노르웨이가 점령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해외의 모든 보물과 재산들을 모아서 국가가 지배했는데요. 이제는 20세기에는 이 소형 우주인도 생겼었고 또 우리 나로 발사도 됐었듯이 20세기엔 우주를 지배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바로 21세기에는 나노 기술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 경제와 과학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모든 SCI 논문부터 세계 석학들이 주목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APEC셀이 중심이 되고요. 거기에 과학자 강대일 우리 박사님께서 주춧돌이 돼서 열심히 이끌어 나가십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또 올해의 출판사를 받은 우리 강대일 박사님 한 번 더 박수를 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우리 강대일 박사님께 더욱더 힘차게 과학자로서 출판받게 나가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 제가 스피치 강연을 하면 뭐가 되겠니 하면 공무원이 되겠다고 다 그러더군요. 아니면 우리 교육감님도 오셨지만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우리 70,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과학자가 다 꿈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과학자 강대 박사님처럼 과학자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청소년들이 육성시켜야지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고 또 우주강국으로 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백년지 대기는 바로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을 교육을 시키고 과학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연예인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가지 문화예술인도 나와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과학자를 탄생시키는데 미래의 과학자를 탄생시키고 있는 바로 서울 교육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현직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께서 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 가운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하면 박수를 쳐주셔야 됩니다. 선두를 달릴 필요가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4차 산업혁명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정말 진심으로 저희 주최 측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후보께서는 저희 경쟁 상대는 지난 4년의 조희연이다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일관된 교육개혁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학생을 둔 부모로서 늘 내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내가 낳은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모든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직접 이렇게 축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 제가 대신해서 내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교육감인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특히 서울대 사회학과 그리고 성공회대 교수를 역임해서 서울의 혁신 미래 교육과 조용한 변화를 이끌 적임자이시고요. 그리고 또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로서, 교육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필수입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서울시장님, 우리 또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오늘 참석을 약속을 하셨는데 워낙 지금 지역구에서 특히 이번에 또 용산구청에 또 용산구의 또 사건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느라고 오늘 참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재밌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거르시고 계시다고 밥을 안 드신대요. 그래서 그럼 어떡합니까 했더니 삼선 짬뽕만 먹고 계시다고 삼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 또 용산구의 그런 또 건물 참사가 시장님 본인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국가의 안전과 과학과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또 후보님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참석 못 계셨지만 또 1천만 서울시민의 자랑인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렇게 축사를 축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읽었고요.
김문수 후보님하고 안철수 후보님도 참 존경하는데 출전을 안 보내주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뭐니 뭐니 하더라도요, 이 과학이 발전되는 데는 문화예술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바로 문화와 예술이 과학과 동반 성장할 때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제가 참 영광스럽게도 카이스트나 아니 포항공대 경북대학교 영재반에서 스피치 힐링 교육을 담당 교수로 했었어요. 근데 이 자살하는 학생들을 자살 방지 교육을 제가 시켰었는데요. 그때 제가 같이 했던 교육이 바로 음악과 그리고 미술과 축구를 하고 카이스트 학생들 무슨 처음에 축구니까 축구가 바로 월드컵만이 살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강이 돼서 부강이 돼서 하니까 학생들이 요즘에 하나도 자살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과학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난타 공연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요. 한국 나눔예술단의 노지우 단장님이 무려 9분을 모시고서 오늘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노지우 단장님이 전라도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왔다 가시면요, 여러분들 거기에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이 바로 음악 난타북을 두드려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이고요. 거기다가 몇 분씩 추첨을 해가지고 세상에 나노칼슘을 이렇게 나눠드린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노칼슘을 드시니까 정말 한 90세, 100세에서 정말 돌아가시면 하다가도 나노칼슘 드시고 한 10년 더 사시고 뭐 이런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청률을 위해서 저희 4차 산업혁명에 저희 오늘 임무는 오늘 끝날 때까지 5시까지 여러분들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강대일 박사님을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행운권을 나눠드렸는데요. 여기에 나노카슈 행운도 제가 한 5개나 10개, 34만원짜리입니다. 10개만 원도 340만원인데 10개 정도 주시긴 했는데 무려 50개를 넘는 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웬만하면 다. 근데 제가요, 요즘에 나노카슈 홍보대사를 배워서 좋은 게 뭐냐면요, 워낙 비싸니까 저도 많이 협찬을 못 받습니다. 한 달에 딱 한 개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데 요즘에 저랑 같이 등산을 다니고 계십니다. 관절이 튼튼해지시더군요. 그래서 모든 위장, 심장병, 그리고 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칼슘 부족 때문에 되는데, 이 나노의 과학기술을 만들어서 천연의 칼슘이기 때문에 화학제품이 아닙니다. 드셔보시면 피부부터 혈압 이런 건 문제도 아니고요, 관절부터 아주 최고의 정말 여러분 매력적인 상품인 돈을 50분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마하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네, 저희 에이펙스 행사상 가장 많은 오늘 경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께는 한 500만원 상당의 펜나노를 양간 작가가 선물한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공이요, 프라우디 네니, 그리고 기쁜 날, 오늘 정말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월드컵의 8강과 4강을 위해서 어쩌면 저희가 4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월드컵 우리 공식 이런 협찬 건강기능식품은 에이펙셀에 나노칼슘을 하자고요. 네, 박지성 선수도 사실 관절이 연골이 안 좋아가지고 결정골을 잘 못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또 축구 국가대표에서부터 대표 선수들은 저희 나노칼슘 에이펙셀이 협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박사님이 사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드컵과 함께 또 우리 민수나 우리 그 민요의 천재이시죠, 장타령까지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자, 모실 때 여러분들 나노칼슘을 드시고 나서 10배 더 효과를 보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아십니까? 일단 드시고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물을 안 드시는데 거의 지금 그 생수 한 통씩 드렸죠? 정수기 물 드시지 마시고 생수를 한 통을 거의 드시고 나노칼슘 두 알을 드시고요. 이렇게 자로 우로 한 번씩 이렇게 묻히고 흔들어 주시면요, 굉장히 관절에 도움이 되고요. 박수를 쳐주시는데 손끝으로 치면요,
두뇌에 좋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없어집니다. 손고추를 주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그 원숭이들이 두통이 없어요. 요 기차 원숭이들이 이렇게 네, 물개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치시면요. 장이 굉장히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비나 장이 장염이 있으신 분들은요. 나노카슘 드시고 이렇게 손 두들기면서 거기다 웃어가면서 한번 다 같이 박장대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하하! 우리의 우주강국으로 우리 또 노벨과학상 함께 한번 웃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겁니다. 옆에 분 손 잡아주시고요. 사랑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노카슘 당첨되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면역력 좀 강화시켜드리고 스트레스 해소할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강의 기본은 나노칼슘과 칼슘을 튼튼하게 드시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됩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나노예술단 노치우 단장님의 아웃풋을 보시면 10초에 30번의 박수를 치시는 분 제가 한 분께는 제가 굉장히 눈이 좋아요. 나노칼슘 먹고서 한 분께는 제가 34만 상당 추첨하자고 바로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손을 지르시고요. 딱 일어서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10초에 30번의 박수와 함께 그래서 와! 하면서 일어서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대전략 세계 나노산업을 선도하는 임팩세 그리고 또 우리 스페이스 우주연 소유자 이태규 박사님의 우주 편지 증정과 그리고 또 축하하는 조선시대 세우도 그리고 강대일 박사님을 축하하는 첫 번째 공연 한국나노예술단 단장 노치우 단장을 소개합니다. 여섯 분, 예. 나오세요. 저기 뒤에, 예. 이분이 가장 박수를 열렬히 치시고, 나노카슘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거의 뭐 팔짝팔짝 뛰신 건데, 자, 우리 과장님, 손을 바로 진경식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바로, 예. 네. 추천권 드리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치우 단장님, 멋지게 한번 공연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음악과 함께 신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위한 날이고요. 오늘도 우리 4차 산업혁명 출판 기념식.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츠 단장님. 사실 이렇게 나노 기술이 잘게 쪼갠다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나누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노라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자살 계층에게 이렇게 부를 분배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나눈다는 것이 나노라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놀 때마다 제일 조선시대 때부터 행복할 때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나노 기술이 있었어요. 니나노 맞아요. 니나노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짝짝짝 맞습니다. 여러분 잘 놀아야 지금 관절도 튼튼하고요. 나노 칼슘 그리고 또 우리 나노의 기술을 바로 이렇게 장으로 잘 나눠서 치는 것도 하나의 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공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신가요? 세상에서 오늘 가장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이 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G3 국가가 되고 축구는 G3까지 힘들어도 4강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월드컵 고객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고운 불구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선수들이 최선 다하면 4강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4강을 해서 달려왔습니다. 자, 이번에 계속해서 한번 공연 들어가겠습니다.
소리 뛰기도 많고 우한데 이 장구 소리에 흥이 어우러져서 여럿이 함께하면 이렇게 더욱더 풍부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쁨도 나누면 바로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하는데 그 나누는 기술이 나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차 차를 갖고 오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갖고 오신 분들은요 나중에 요 안내 요 입구에서 이 4시간 후불 주차 할인권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시면 한 4,000원 정도만 내시면 이 공연 주차장에 4시간 이 후불 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주차권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노치우 단장님을 모셔주신 분은 한국 가요 우승 지도자 협회의 보정우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도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금 전에 이 책을 사실 이 4차 산업화 대전략 우리 강재일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구해달라고 저에게도 많은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못 나눠드려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오늘 이 책을 다 전원 다 나눠드릴 겁니다. 이 4차 산업화 대전략에 대해서 강재일 박사님께서 꼼꼼하게 100장을 100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100페이지를 펼쳐보시게 되면 이 왜 4차 산업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책 유형에 대해서 100페이지에 이렇게 잘 써 있으니까요. 아주 여러분들 시사 상식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특히 제가 이 포항의 한 중소기업이 물질을 나노 크기로 분쇄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에서 MBC에서 이 특종으로 잡았었고요. KBS에서는 이 불치병으로 간주됐던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세계 최초로 APEX 레이스에서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아리안TV도 나온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바로 우리 강대인 박사님께서 그 자랑스럽게도 그 과학적인 내용을 인터뷰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환장 2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제가 서두에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이 산업 심리학에서의 직업 스트레스가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고 긍정적인 작용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책을 한 권만 읽으시면요. 여러분 강대인 박사님만큼은 안 돼도 석사 수준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기빈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가장 주인공은 우리 APXL의 천연 나노과학단의 강대일 단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림픽의 창시자는 쿠베리텍 남자이시고요. APXL의 창시자는 김청자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박수 한번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노벨자는 저희의 CPU입니다. 저희 어떻게 자동차로 치면 엔진에 해당되는 분이시죠. 한국 노벨재단의 유재기 사무총장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저희 가날이 주시는 우리 방송사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CAD 국제방송의 남성우 회장님이십니다. 남성미가 넘치시죠? 네. 예, 그리고 우리 한국 근회에 이희자 회장님 여기 와주셨거든요. 한번 일어서 주세요. 파란색을 입고 계십니다. 바다를 지배하시는 이희자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민족사학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이흥남 주임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는 한국 나중에 또 축사도 해주실 테지만 정말 중요한 분이시죠. 한국산업융합협회의 최만범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희영 교육감님께서는 선거운동하려고 지금 이제 강화문으로 출발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네. 자, 그리고 우리 나노벨 출신이십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사단법인 국제문화교류재단의 김영규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전병옥 우리 교수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한복 입십니다. 예쁘십니다. 그리고 한국노벨재단의 김동수 수석부총재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문학가이시죠. 시인이십니다. 성명순 우리 시인께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노벨 유니버시티 그리고 화가입니다. 물방울 화가로 정말 세계 프랑스의 이름을 알리신 분이시죠. 눈꽃송이 네 눈꽃송이로 알리셨습니다. 임기혁 교수님이십니다. 그림도 잘 그리시고요. 또 우리 또 천재 노벨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노벨 문화이사이십니다. 기네스북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오르셨고요. 남편께서는 소천하셨지만 늘 사랑으로 베푸시는 우리 부부들에게 기감이 되는 박수정 우리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죠. 네 신앙성도 어찌나 잘하시는지. 그리고 스타 중에 스타이십니다. 스타페이스 이태규 대표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나노, 우리 또 칼슘 드시고 APXL,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자리 마고재단에 네. 김소연 우리 대표님께서도 우리 마고재단이죠. 한국 마고재단에 김소연 총재님이 오늘 베스트 드레서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오늘 1등 베스트 드레서입니다. 네, 천연 소재로 이렇게 천연의 물질로 염색을 하셔서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아, 전명자 미나 작가님 오셨네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유한 미나를 가장 잘 그리시는 천재 화가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 옆에 오늘 전체 얼룩 프레이와 사진을 가장 멋지게 찍어주시는 우리의 고모님이십니다. 이펙셀의 김동식 우리 사진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네, 혜인스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글을 잘 쓰시고요.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를 졸업하셨는데 불교계로 전향을 하셨습니다. 오용재 교수님 오셨네요. 네, 큰 박수로 네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자 시인님 오셨네요. 네, 한번 복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나노 칼슘 드시고 아주 팔팔하게 건강하신 팔, 김규팔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VIP. 네. 아, 우리 인재개발원에 우리 아비투스 인재개발원의 대표이사님 영경수 우리 대표님 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국제 피플 투 피플의 회장님 오셨어요. 아주 중요한 VIP이시죠. 어디 계시죠? 네, 큰 박수. 네, 뒤쪽에 계셨군요. 저희 또 우리 가족분들이 그쪽에 또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VIP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오늘 또 선물을 강대리 박사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또 양가의 또 하가도 오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자 회장님, 나라 사랑해. 이혜자 회장님 어디 계신가? 했어요. 예, 왜냐면 형님이 칼슘을 잘 안 드셔가지고 요즘에 칼슘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했던 분인데 헷갈리셨어요. 그게 칼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주촌 한민족 우리 범국민 운동본부의 최하주 대표님 오셨네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많은 VIP분들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2부 행사 때도 또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공이시고 모두 다 VIP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영 대표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앉아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VIP이시고 비빔이십니다. 축사를 해주실 우리 한국노벨재단 이사장님이신 전 15대 전 국회의원이신 정호선 박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개인 건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김서연 총재님이 김서연 총재님을 통해서 오늘 강대일 박사님 출판 기념회를 예, 축사를 대신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서연 총재님 모시고 축사를 대신 축사 아니고요. 잠시만요. 지금 하울링 때문에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네. 사실 이게 하울링도 칼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모든 데에 나는 기술 적용이 됩니다. 네, 지금 괜찮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살다 보면 이 하울링도 또 이렇게 고난도 생기지만 그거를 또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과학 이내의 바람직한 자세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는요 우리 정호석 박사님께서도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오늘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조금 몸이 많이 좀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나누어 우리 또 칼슘도 좀 공급해드리고 많은 키우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국산업융합협회의 최만법 우리 회장님께서 오셨잖아요. 네, 최만법 회장님께서는 전 경제기획원 부총리 비서실장이셨고요. 네. 한사우디 친선협회 고문이셨고요. IDG 중국 투자회사 상임 고문을 역임하셨습니다. 최만범 회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큰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